뭐로? 아이폰 13? 오, 이쁘다 이쁘다. 양이 좀 많으니까. 아, 프로를 갖고 왔어야 됐는데. 야, 진짜 이쁘게 나와. 야, 진짜 이뻐. 다 컸구만. 아, 고프로가 따뜻해진다. 아, 따뜻해. 아, 생참치도 있네. 아, 이쁠 것 같아. 올리브 좀 들렸다 하자. 올리브요? 왜? 얼굴 폼클렌징 하나 사야 돼. 나 추천 받을래? 나한테? 나랑 세훈이랑 근데 약간 피부 타입이 좀 다르긴 한데 여기 닥터지 거. 이거? 내가 요즘 닥터지를 너무 좋아해. 피지 잡는 수분 진정으로 하자. 이러면 되겠다. 뭐가 다른지 알겠어? 응. 알겠어? 아니, 그냥 목이 물린 것 같은데. 어? 아,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. 뭐해? 나 생각나가지고 한 책이 있대. 어. 그거 주려고 만나는 거였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책만 주고 가야 될 것 같아. 짜잔. 다시 줄래? 어. 연출하자. 아, 그래. 어. 이런 거 필요하지. 그럼 그럼. 감사합니다. 잘 읽으세요. 지금 풀어봐도 되나? 어, 열어봐 열어봐. 진짜 이거 꼭 사주고 싶었다. 따라다라따. 근데 그거 아세요? 요즘 애들은 이 러브하우스 노래 안 부르고 아 맞아 따단 넷플릭스 두둥 있잖아. 그걸로 안 돼. 대박이지. 우리도 신세대처럼 두둥 이걸로. 그래 두둥. 어색. 이미 늙었어 우린. 따다 빨빨빨. 어? 제목이 안 써있네. 옆에 봐봐. 아무튼 바이크! 맞아, 맞아. 우리가 생각났구만. 그래서 밑에 보면 그야말로 어디든 갈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긴 것이다. 자전거 아니에요? 아니야, 바이크잖아. 아. 바이크라고 해야 돼! 바이크라고! 막 그래서 이분이 목포까지 바이크 타고 가서 목포에서 배 타고 또 그 바이크 데리고 제주도 가서 여행을. 야, 너랑 똑같아. 그리고 선 바이크 후. 어? 그러네? 헐! 내가 읽고 세용해 줄게. 재밌겠다. 근데 그때 브이로그 보면 뭐 즉흥적이라고 하기는 좋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건가? 어?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운걸? 많은 사람들이 바이크 타고 싶어서 무서워서 못하는 경우 있잖아. 맞아 맞아. 근데 즉흥적인 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맞아 이상한 용기 같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건 좋은 거지. 또 나가. 답답할 것 같아. 응? 이거 또 소두라가지고 안 답답할걸? 약간 폐소 있어가지고. 어떤 거? 폐소 공포증 아. 있어서 소리도 잘 안 들려. 이거 하면 약간 조금 지금 두려워 살짝. 그럴 수 있어. 힘들면 말할게 내가. 그래 그래. 호달달달 호달달달 호달달달. 헐, 우리 셀카 찍자. 그래. 하나 둘 셋. 자 그럼 한번 타주시겠어요? 그냥 올라타면 돼. 어 타서 여기 이 쇠봉을 우와 다리는 보면 이 까만색 고무 있지? 여기다. 좀 어려울 것 같다 싶으면 다시 돌아오는 걸로. 대박.
야, 속도감 장난 아니라. 응. 보라가 타잖아. 야, 여기다가 세워놓자. 일단 이거, 이거랑? 이거 한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? 나 민트 좋아해. 나 민트 케이크는 안 먹어보겠는 수도. 이거 먹자. 그럼 슈크림? 어. 어, 바로 됐네? 아, 예, 감사합니다. 와, 재밌다. 나도 키우는 거 재밌네. 나도 너 말에 약간 공감하는 게 운전할 때 응. 옆에 사람이 있으면 재밌더라고. 그리고 되게 편하게 막 수다가 나와. 맞아 자연히. 맞아. 오지들과 라면 맥주 짠! 반갑습니다. 그래 그거 보라니까 우리 나중에 봐봐. 너 봤어? 신세계에서? 진짜 개재밌어. 그거 내 인생 애니로 아, 오끼. 오끼 봐야겠다. 인생 애니 봐주기. 아, 인생 애니 봐주기. 약간 염세주의자. 돼요? 아, 이렇게 두셔야 돼. 어, 남자친구는? 아, 오늘 못 왔어요. 아, 일, 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. 얼마 안 됐었는데. 깜짝아 대박. 아니야 이제 바로 나올 수 있는데. 와 진짜 깜짝 놀랐다.
놀랐다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아, 세상에. 집에서 한 20분을 있다가 나왔거든요. 아, 진짜요? 지금 가셔서 오른쪽으로 빠지고 바로 왼쪽으로 가세요. 아, 네, 가세요. Like, ooh.